중2 선조중 2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2과 제목은 Enjoying Local Culture네요. 로컬의 컬처를 Enjoying 하기 뭐 이런 뜻이죠? 어떤 특정 지역사회, 어떤 로컬 하면 어떤 지역 이런 뜻이죠. 컬처를 즐기기, 어떤 뭐 동네에 가서 그 동네 어떤 로컬에 가서 그 로컬에서만 Enjoy 할수 있는 문화 같은 것들, 뭐 지방 축제 뭐 이런 것들을 즐기는 그런 내용이겠죠. 이과 단원의 목표는 일단 function, 뭐 expression 이런 겁니다. 그렇죠. 표현 파트에서는 expression에서는 뭐 위치를 묻고 답하는 게 먼저 나오네요. 일단 뭐 어딨냐 이렇게 묻는 거죠. 뭐 어딨니? 뭐 그거 어딨니? 뭐이 어딨니? 이런 거죠.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내가 갈수 있을까요? 해놓고 뭐 where에 대한 대답 뒤에 붙이면 되겠죠. 어디로 어떻게 방법 묻기로 할수 있겠죠. 방법 묻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도 위치를 물을 수도 있고요.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 여기는 이제 where is the school? where is it? 뭐 있네요. 그거 어디 있어? It's across from the hospital. 병원 건너편에 있다. 그러니까 길 묻고 답하기 이런 게 익스프레션 파트에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양한 전치사 위치를 나타내는 뭐 in front of 이런 것들 있죠. in front of 뭐뭐 앞에라든지 뭐뭐 behind 뒤에 뭐 opposite from 뭐 건너편에 across from 뭐 next to 뭐뭐 옆에 이런 표현들 저 다양한 전치사들도 알아둬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들이 있으니까 아 이런 게 나오겠구나 하고 미리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길 묻고 답하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 어딨냐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딨냐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느냐 How do I get 뭐 여기 대어 대신에 뭐 to the school 뭐그 학교로 이래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How do I get to the school? 뭐 how 뭐 do 대신에 뭐할수 있나요? 이런 뜻으로 can을 How can I get? 보통 이제 가다란 표현으로 길 물어볼 때 go를 쓰는 것보다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진 get이라든지 이런 거 쓰는 것이 좀더 내추럴한 표현입니다.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그래서 뭐 go straight three blocks and turn left 뭐 이거 초등학교 6학년 때 많이 봤던 표현들이죠. 예, 그 다음에 2과의 문법은 뭐 우리 다 배웠던 것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의무를 표현하는 거죠. 의무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have to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 to 부정사의 뭐 부사제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배웠던 부사제목법을 일단 정리해 보면 뭐뭐가 있었냐면은 일단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죠. 뭐 해석은 뭐뭐 하려고 또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되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일단 먼저 정리하면 그 뭐뭐 해서란 뜻으로 감정의 원인이었죠.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제목법도 있었고요. 이거 뭐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고 얼마 전에 투부정사 하면서 뭐도 부사제목법이라고 이제 추가시켰냐. 어찌 어떤도 부사제목법이었죠. 어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easy to make 뭐 pizza 이런 말 넣으면 되겠네요. pizza is easy to make. 오케이, 그래서 피자는 어떻다, 어찌 어떻다 만들기 쉽다 이런 어찌 어떤도 부사제목법이었습니다. 뭐그 외에도 어디 갖다 놓기 어색해서 결과제목법 뭐 he grew up to be a doctor 이런 거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 이런 표현. 예, 그래서 이 to be a doctor 이런 거 결과제목법으로 그 부사제목법이라고 이렇게 총네 가지의 부사제목법들을 배웠습니다. 예, 그럼 뭐 예문에 있는 거 보면 they have to produce. 예, 뭔 소리야? 그들은 만들어야만 한다. A lot of milk. 많은 밀크를 to win a prize. 상탁이 좋아요. 그러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 부사제목법에 대해서 주로 하겠다는 얘기고,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in order 또는 so as 등을 넣을 수 있다 했죠. They have to produce a lot of milk in order to win a prize. 성타기 위해서는 많은 우유를 생산해야 한다.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단 먼저 단어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단어를 했는데요. 뭐 여기에 수업하고 나서든지 오늘 수업은 주로 어휘 파트 위주 수업인데요. 오늘 수업하기 전이나 후에 반드시 클래스 카드에 있는 이과 이단원 세 가지 단어에 관련된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냥 단어와 한글뜻 있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단어에 영영풀이 있었죠. 영영풀이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이 영영풀이에 나온 단어들, 영영풀이에 나온 단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세 가지 세트가 있었습니다. 이거 꼭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거 있는지. 자, 베이커리가 먼저 나오고 있네요. 베이커리 첫 번째 단어, 뭐 베이크하고 관계 있고 이런 것도 파생어를 잘 알아둬야 되겠죠. 베이크도 알고, 뭐 그다음에 베이커도 알고요. 동사고 행위자죠. 행위자, 빵 굽는 사람, 행위자. 그다음에 뭐 베이커리, 빵집,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베이커리에 대해서 뭐 추가하지, 뭐 어떤 뭐 우리가 장소 묻는 방법에 대해서 묻으니까 뭐 Where is the bakery? 빵집 어디 있어요? How do I get to the bakery? 빵집에 어떻게 갈수 있나요? 이런 표현 나오겠고요. 뭐 일단 between 나오네요. 뭐 그러면 비슷한 애들 쭉 한번 살펴보면 between 하고 그다음에는 뭐 별로 안 보여. Across from도 보이네요. Across from, 뭐 next to, 뭐요 정도만 보이네요. 전부 다 선생님이 지금 방금 출연한 것들 between, across from, next to 전부 다 전치사죠. 전치사. 전부 다 전치사 또는 전치사 덩어리로서 어떤 위치를 나타낼 때 쓰는 거고, 뭐 여기 빠져 있는 것도 몇 가지 보면 뭐 in front of 이런 거잘 알고 있죠. 뭐 in front of 뭐뭐의 앞에, 그다음에 여기 반대말인 behind, 뭐 뒤에, 뭐 이런 표현들, 뭐 이런 것들 뭐 많이 봤습니다. 오케이. 뭐 이외에도 across from? across from 정도. 뭐 beside 이런 것도 있네요. 참, beside는 next to하고 같은 말이죠. 뭐뭐의 옆에. beside, 뭐 next to, 뭐 by도 사용 가능한데, 뭐 by는 잘안 쓰고요. beside는 next to 많이 쓰이는 뭐 옆에란 뜻의 말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between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뭐 between은 A와 B 둘 사이에 할 때만 쓰입니다. 둘 사이에, 뭔가의 둘 사이에. B가 붙으면 뭐이 to라는, 이게 접두어인데 앞에 단어 앞에 붙는 거에 to라는 의미입니다. between, 뭐 사용 방법은 뭐 between A and B나 between 뒤에 복수 명사, 뭐 between your hands, 뭐네손 사이에, 뭐 이런 식으로 쓰이고요. 아, blanket, 담요죠. 뭐 비슷한 말로 blank가 있는데 이거는 빈 공간이란 뜻이죠. 빈칸. blank 빈칸이고 blanket은 담요. 그다음에 cancel은 취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취소하다란 말을 배우면 예약하다 이런 말도 알아둬야 되겠네요. 그렇죠? 반대말 예약하다. 예약하다는 뭐 book 이런 게 있으면 book이 책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예약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reserve 이런 단어도 있고요. 뭐 reserve, book 예약하다 이런 뜻이고요. 반대말은 cancel 취소하다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 cancel에 대해서 그 정도 알아두면 될것 같고요. 뭐 cancel the reservation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cancel 가지고 우리가 어휘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cancel the reservation. 오케이. 그래서 reserve가 예약하다 했으니까 reservation이 뭐겠어요? 명사형이죠. 예약이죠. cancel the reservation. 예약을 취소하다. cancel the reservation. 이런 식으로 reservation까지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collect, 모으다, 수집하다라는 뜻이고요. 뭐 파생어로 collection 이런 게 있죠. collection, 수집품 이런 뜻이고요. 또 파생어로 collective 이런 게 있네요. collective,
형용사격 형이겠죠. 어떤 집약적인 어떤 뭘 모아놓은 이런 것이죠. 집약적인 collective knowledge. collective knowledge 이러면 뭐 집약적인 지식, 뭐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쌓아놓은 지식, 뭐 이런 뜻이겠죠. collective knowledge, collection, collect. 그 다음에 이제 combination, 뭐 피자 중에 뭐 combination 피자 이런 거 있죠. combination 피자 하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토핑을 얹어 놓은 걸 보고 combination 피자 이렇게 얘기하죠. combination. 뭐 combination에 대해서 조금 파보면 컴바인으로부터 왔습니다. 컴바인. 뭐 요새 뭐 호텔스 컴바인드 뭐 이런 다 이런 뭐 광고 요새는 잘안안 들리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호텔스 컴바인드. 그러면 연합된 호텔들 이런 뜻이에요. 컴바인이 연합하다고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연합되어진 합쳐진 이런 뜻이겠죠. 컴바 아이고야 잠깐만요. 그래서 컴바인은 합치다, 컴비네이션은 조합물, 결합물, 뭔가 합쳐서 만든 것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뭐 electric, 뭐 electric 전기의 뭐 electric 이런 뜻이고, electric에서 파생어는 뭐 electron 이런 것도 있네요. electron 이런 뭐 전자 이런 뜻이고 전자, electron, electric. 그 다음에 아 전기라는 단어도 알아둬야 되겠네요. 전기는 electricity, electricity 이렇게 얘기하죠. 전기. electric이 형용사형이고요. electricity가 명사형이라는 거. 그럼 expensive, cheap 뭐 비싸고 싸고 이런 거죠. expensive 어떤 식의 형용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fabric. 직물, 천. 뭐, 비슷한 단어로는 클로스가 있죠, 클로스. 클로스도 천이란 뜻이고, 뭐, 여기서 또 파생어로는 클로즈도 있죠. 옷이란 뜻이고, 같은 말은 뭐, 클로딩. 이런 게 있습니다. fabric부터 시작해서 뭐, 클로스, 클로즈, 클로딩. 뭐, 천, 비슷한 말, 옷, 이란 뜻의 단어들 쭉 살펴봤고요. 뭐 명사고 셀수 없는 명사 취급할 겁니다. fabrics 이렇게는 안 쓰겠죠. 어떤 재료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주의해야 할 단어 fair가 나왔네요. fair를 왜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 본문에는 이런 뜻으로 나오나 봐요. 축제 마당, 뭐 풍물 장터, 뭐 또는 박람회 이런 뜻으로 박람회. 가끔씩 TV 광고 보고 있으면 뭐 하우징 페어 한다, 하우징 페어, 하우징 페어 이런 거 한다면 이제 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적인 상품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박람회 구경 오세요, 이런 거, 새로운 거 이런 거 우리 회사가 이런 멋진 거 만들었습니다, 구경시켜주는 거 이런 거 보고 하우징 페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단어도 있죠, 페어 게임, 그렇죠? 페어 게임 할때 페어의 뜻은 공평한이라는 뜻도 있죠. 공평한. 뭐 fair 반대말로 또 unfair 이런 것도 불공평한 하고 싶으면 unfair 이렇게 씁니다. fair, unfair. 자꾸 얘를 좀 치워놔야겠다. fair, unfair. 뭐 공평 fair game, bueno, fair play 이런 것도 들어봤겠네요. fair play 공정한 경쟁, play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페어가 이렇게 서로 공정한이란 뜻하고 축제마당, 풍물장터, 박람회 이런 건 서로 좀 관련이 없죠. 예,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 페어리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페어리. 이렇게 하면 이 페어리의 뜻은 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꽤. 뭐 페어리 굿, 뭐꽤 괜찮은. 우리 꽤란 뜻으로 quite라든지 pretty 같은 단어도 만나본 적 있죠. 뭐 pretty quite fairy 이러면 꽤나 뭐 pretty cold, 뭐 quite cold, very cold 꽤 추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fair가 정리하면 우리 본문에는 이런 뜻 축제마당, 풍물장터, 박람회 이런 뜻으로 쓰였는데 그런데 무슨 뜻도 있다. 페어 게임 할때 페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페어리 하면 또 꽤라는 뜻도 있다라는 것도 좀 확장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휘라는 건 이런 식으로 관련된 단어들을
확장시키면 빨리빨리 늘게 됩니다. 그다음 페이스튼 뭐 페이스 이건 페스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페이스튼 이렇게 하면 이게 묶어놓다는 뜻입니다. 뭐 페이스튼 your belt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그래서 뭐 페이스튼 하면 고정시키다, 꽉 재개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 묶다란 뜻으로 쓰였을 때 뭐 같은 말은 타이 됐겠죠. 묶다, 타이, 페이스튼. 그다음에 반대말은 느슨하게 하다란 뜻의 loosen이죠. loosen, 뭐 lose 이렇게 하면 이건 형용사로서 뭐그 느슨한이란 뜻이고요. loosen 하면은 동사로서 느슨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어휘 확장 꼭 하시고요. 오케이, 그다음 또 뭐 goat가 나오네요. goat, 염소고요. 뭐 특별한 단어는 아닙니다. 뭐 복수형 이렇게 하면 되고요. goat 하면 되고요. 뭐 염소 새끼는 kid라고 합니다. kid, 염소 새끼. 뭐 kid는 어린이란 뜻도 있는데, goat의 baby goat 이런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healthy, 건강 아니고요. 뭐 반대말은 뭐 sick이라든지 뭐 ill, 아픈이란 뜻의 단어들이죠. healthy. 뭐 healthy 명사형은 health인 건잘알 거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주의해야 할 단어인 miss가 나옵니다. miss. 자, miss를 왜 주의해야 되냐? 아까 fair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듯이 miss도 멀티미닝 워드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놓치다라는 뜻이고, 지금 이게 이과에서 뭐길 묻고 답하기에서 길 묻고 답하기 이거 배우는데 미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런 표현 때문에 그런 거예요. You can't miss it. 이게 무슨 뜻이냐? 길을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막 길을 막 설명 쭉 합니다.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right at the corner. It's on your left. 뭐 이렇게 쭉한 다음에 You can't miss it. 이렇게 하면 너는 내가 알려준 장소를 내가 시킨 대로 가면 절대로 못 찾을 리가 없어.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You can't miss it. 이때 miss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넌 그걸 놓칠 수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그걸 발견 못할 리가 없어 이런 뜻으로 쓰였는데, 근데 미스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그리워하다, 뭐 I miss you 하면 난널 그리워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워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무슨 뜻도 있나 하면은 명사로서 실수란 뜻도 있습니다. 실수, 뭐 my mistake 이렇게 쓰이죠. 내 실수다 뭐 이렇게 하죠. 실수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결혼 안 하는 여자를 뭐 미스 김, 미스 박 이렇게 쓰기도 하죠. 요즘은 잘안 쓰이지만. 그래서 미스도 페어처럼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엔 노스가 보이고 있는 노스. 이쪽이란 뜻이죠. 노스 나온 김에 뭐 남쪽 다 하면 뭐 사우스 남쪽이고, 그 다음에 이스트 동쪽이죠. 뭐 동쪽, 그 다음에 웨스트 서쪽, 뭐 이런 뭐 방향을 나타내는 말, 디렉션을 나타내는 말, 디렉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길 묻고 뭐길 알려주고 하는 거니까 여기 디렉션에 관계된 방위를 나타내는 거죠. North, South, East, West 이런 것들 알아주시고요. 디렉션에 관련된 거, 방향. 그다음에 뭐 police station, 경찰서. 뭐 포스트 오피스 우체국이죠. 그다음에 프로듀스가 나오고 있네요. 프로듀스도 이제 좀 주의해야 하는데요. 프로듀스는 파생어를 알아둬야 됩니다. 일단 프로듀스 생산하다고요. 그다음에 일단 프로덕트 생산품이죠. 생산품, 생산 결과로 만들어진 물건, 프로덕트. 그 다음에 이제 또 프로덕트 명사인데 프로듀스의 명사형 뭐 이런 프로덕트라는 명사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션이라는 명사형도 있습니다. 이 뜻은 생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이라는 활동 그 자체는 프로덕션이고요. 프로덕션의 결과로 만들어진 걸 프로덕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파생어로는 프로덕티브가 있습니다. 프로덕티브.
생산적인 이런 뜻이죠. 생산적인 뭐 productive activity 생산적인 활동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사생어들 많이 알아둬야 될 produce고요. 그 다음에는 퀼트가 보이거든요. quilt 누비불이라고 해서 누비불 quilt 뭐 이렇게 뭐 일부러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박음질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박음질 막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걸 보고 퀼트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블랭킷이라는 단어도 아까 나왔었는데요. 뭐 블랭킷 담요 뭐 또는 뭐 침구류가 나오고 있네. 블랭킷 퀼트 뭐 침구류 더하면 필로우 이런 단어도 있죠. 베개 베개 필로우 블랭킷 퀼트 그다음에 스케어드 겁먹은 거죠. 뭐 이거 나오면 뭐 스케어 얘기하고 뭐 스케어링이랑 뭐 스케어링은 겁나게 만드는 이고요. 겁을 주는 이고 스케어드는 스케어링한 대상에 의해서 당한 거죠. 입장 맞긴 어떤 시니까 스케어가 겁주다란 뜻이니까 무섭게 하다란 뜻이니까 뭐 Don't scare me. 나 겁주지 마. 나 무섭게 하지 마. 자, 근데 쏘가 나오고 있네, 쏘. 오케이, 쏘는 바느질하다인데요. 뭐 이거랑 같아 보이진 않죠. 이건 C의 과거형이죠. 오케이, 쏘 이거 있고. 그다음에 아 그리고 이제 이쏘 나온 김에 쏘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쏘가 C의 과거형이기도 하지만 명사로서 톱이란 뜻도 있습니다. 뭐 체인쏘 하면은 뭐 체인톱을 얘기하죠. 뭐 직쏘 이런 것들 쏘가 톱이란 뜻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보시고요. 자, 스펠링 헷갈리지 마시고요. SEW는 바느질하는 거예요. 뭐 참고로 바늘 이런 단어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바늘은 니드, 니드. 니드이 바늘이다. 어휘는 이런 식으로 확장해 가는 겁니다. 이제 2학년이면 슬슬 어휘도 챙겨야, 단어도 챙겨야 할 때죠. 스테이지. 특별히 어려운 거 없는 단어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스테이트 조심해야 될 단어가 나오네요. 스테이트 일단 본문에는 뭐주 우리말로는 뭐 무슨 경상북도 뭐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런 거할때 도란 뜻이에요. 스테이트가 국가란 뜻도 있습니다. 국가 뭐 미국의 명칭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나이티드가 연합된 이런 뜻이고요. 연합된 합쳐진 스테이츠가 국가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합국이란 말, 연합국, 미합중국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뭐 아메리카에 있는 연합된 국가다 이런 뜻이에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스테이트 또 조심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 이 스테이트가 이런 뜻도 있는데 전혀 상관없이 상태라는 뜻도 있어. 상태. 뭐 예를 들어서 solid state. 이렇게 하면 고체 상태란 뜻이고 뭐 liquid state 액체 상태겠죠. 뭐 gas state 기체 상태 뭐 plasma state 뭐 플라즈마 상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얘가 또 생뚱맞게 또 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말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 본문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저 중딩들답게 쉬운 뜻부터 시작됩니다. state 그 다음에 straight, 뭐 go straight, 뭐그 다음에 뭐 어찌 또는 어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전치사 안 붙이고서 부사입니다. 오케이, 아얘참 straight는 형용사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straight line 하면 어떤 선, 곧은 선, 그러니까 straight라는 녀석이 형용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Go straightly 이렇게 안 하죠. Go straight. 자기 혼자서 형태 ly 안 붙이고 형용사 부사 다 내리는 친구고요. 그다음에 tradition 전통이죠. 전통. 그래서 traditional 형용사죠. 전통적인. 뭐, tradition, traditional, 뭐, traditionally 이렇게 하면 전통적으로라는 부사가 되죠. 뭐 명사에 이런 거 붙이면 null 이런 거 붙이면 형용사 되고요. 형용사에 또 ly 붙이니까 부사 되고요.
그럼 유니크 참 많이 나오네요. 유니크, 유이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이 말이죠. 독특한. 뭐 반대말은 우리말로는 흔한, 뭐 보통인 이런 단어가 있죠. 뭐 영어로는 common 이라든지 뭐 normal, usual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뭐 유니크는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의미로 unusual 이런 것도 있죠. 뭐 괴상한, 독특한, 이상한, 유니크. 유니크는 이제 좀 특이하긴 한데 unusual은 좀 그냥 이상하다는 의미,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요. 유니크는 이상한데 저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조금 더 긍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반대말은 common, normal, usual 이런 단어도 있고요. 그거 알아두세요. 그다음 뭐 across from the building, 뭐 across from the police station 이런 식으로 뭐뭐의 길 건너편에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police station이 있다. 네, 그러면 네가 찾는 장소 이 A가 뭐 이쪽으로 뭐 go straight to two block and turn 뭐 go straight to two block and turn left at the corner. It will be on your right across from the police station. 경찰서 건너편에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be famous for. 자, 뭐 이거 좀 알아둬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be famous for. 예를 들어서 뭐 he is famous for his 뭐제저 예를 들까요? He is famous for his handsome face.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알 거고요. He is famous for his handsome face. 그렇죠? 오케이, 뭐 handsome face 이거 잘안 쓰긴 하긴 했지만 뭐 예를 들기 위해서 썼습니다. 자, 근데 for his handsome, he is famous for his handsome face에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렇죠? Why죠? Why? Why is he famous? 또는 뭐 for를 붙여서 why is he famous for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왜 유명한데? 그랬더니 잘생긴 얼굴 때문에 유명하다. 그래서 이게 for의 뜻이 뭐뭐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for가 뭐뭐 때문에 이런 뜻으로 쓰이는 또 다른 예는 와줘서 고마워. 와줘서 고마워가 뭐였어요? Thanks for coming 이런 거 있죠. 다시 for가 뭐뭐 하 어떤 뒤에 명사 오고요 전치사니까 어떤 것 때문에란 뜻으로 종종 쓰입니다. famous for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그러니까 유명한 이유를 표현하는 게 be famous for인데요. 조금 더 알아둬야 될게 뭐냐? be famous as도 있고요. be famous to 뭐 이런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파생된 표현들. be famous as는 뭐뭐로서 유명하다는 뜻으로 어떤 자격을 나타내는 명사가 옵니다. 뭐 he is famous for a doctor. 뭐 he is famous for a lawyer. 뭐 변호사로 유명하다. 뭐뭐로서 유명하다. be famous as 할 때에는 뭐뭐로서란 뜻으로 어떤 자격으로 유명하다. 뭐 예문을 익혀주는 게 제일 낫죠. he is famous for a doctor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be famous to는 여기에 뭐 이렇게 할까요? BTS? 뭐 BTS 좀 식상하겠지만 선생님 뭐 지금 빨리 수업하느라고 뭐 머리에 떠오르고 읽읍니다. BTS is 뭐 famous to the world. 약간 국뽕인가요?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BTS is famous to the world.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란 뜻이겠죠. 이건 누구누구에게 유명하다 할 때는 be famous to 뭐뭐로서 어떤 자격으로서 유명하다 할때 be famous as. 그다음에 be famous for는 유명하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famous가 유명한이니까 이거 뭐로 바꿔 famous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표현에서 famous가 유명한이란 뜻이니까 이게 잘 알려진 이런 단어로 바꿔 써도 되겠죠. 잘 알려진 이보다 well dash known입니다. well known 잘 알려진 노의 입장 밖에 어떠시죠? well known
Be well known for 해도 뭐뭐로 유명한,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이런 뜻이 된다라는 거 Be famous for에서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룩이 나오는 몇 가지 표현들이 보이네요. 아이고, 꿀좀 마셔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룩이 들어간 몇 가지 뭐 look at 알고 있는 거고요. 다른 수거들 볼 겁니다. Look for, 뭐뭐를 찾다죠. Look for에서 조심해야 될건 얘가 find하고 같은 뜻이 아니라 했어요. Look for는 저 아직 못 찾고 두리번두리번 거리는 느낌이라 했습니다. Look for는. 그 다음에 find는 Look for 하다가 아 저기 있네 라고 발견했을 때 쓰는 뜻이라 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두리번두리번, Look for는 두리번두리번, find는 아 저기 있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룩이 들어간 다른 수거들도 쭉몇 가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과 중요한 것들 살펴보면요. 뭐, look like 알죠? look like 뒤에는 명사가 오죠. 어떤 것 같이 보인다. 어떤 것을 닮았다 할때 쓰는 look like가 있고요. 그 다음에 look after. 이제 알때 됐는데. look after가 뭐였어요? 돌보다고 같은 표현 알아야죠. 뭐가 있습니까? take care of라든지. care for가 있었습니다. 이거 전부 다 look after, take care of, care for 돌보다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care about은 상관하다, 신경 쓰다라는 뜻입니다. 뭐 보통 뭐 don't care about it 이런 식으로 신경 쓰지 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don't care about it 하면 신경 쓰지 마, 상관하지 마라는 뜻이고요. care for는 돌보다라는 뜻으로써 서로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다른 뜻이기 때문에 care for, take care of, look after 이런 것들도 쭉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move on to 뭐 move on to 구미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디 어디로 이동하다, 이사 가다. 그 next 아까 얘기했고 winner prize 상 타다 이런 것들이 있네요. prize는 상이고 price는 뭐예요? price 프라이스는 가격이죠, 가격. 프라이즈하고 프라이스 구분하시고요. 오케이, 이렇게 어휘들 쭉 살펴보았습니다.